오케이, 탁. 오케이, 액자 좀 걸고 짜잔, 완성. 어? 아 근데 이거 살짝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사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인테리어 요거 요 부분만 완성하면은 다 되겠다. 어? 아 누가 왔나? 아 뭔 소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아 얘들아! 어 자 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어 깨치야 어 안녕. 어 너 근데 그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소식? 어 난 아무 소식 못 들었는데. 아유 글쎄. 아유 이제 우리가 곧 진화한대. 어? 우리 드디어 이제 진화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 이제 진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단 말이지. 기분 좋다. 아 네. 아 내가 좀 큰일 난 게 하나가 있는데. 아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들은 썰로는 근데 내가 진화를 못할 수도 있다던데. 사실 그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말이야. 너가 레벨이 하나가 부족해서 1년을 더 꿇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야. 뭐? 아하하, 뭔 소리야? 야, 내가 1년을 더 꿇다니. 그러면은 나는 플라이곤으로 진화 못하는 거야? 아하, 말도 안 돼. 아, 너가 실망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부주의한 탓이지. 아, 그래 고마워 친구들아. 근데 진짜 어떡하지? 아이씨. 근데 깨비야, 한 가지 방법은 있어. 뭐? 어떤 방법인데? 야 빨리 알려줘. 네, 그 좀 비싸긴 하거든. 근데 이상한 사탕이라고. 그게 좀 상당히 희귀하긴 한데. 예, 상당히 많이 비싸. 근데 그거를 얻으면은 바로 한 단계는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너가 딱 1이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먹고 너가 진화를 하는 거야.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 한번 먹으면 나도 이제 플라이곤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야? 아이 그렇다니까. 고마워 친구들아. 알았어 그러면은. 아유 친구들 미안해. 자 그러면 알았어요 친구들아. 그러면 나는 미리 돈 좀 준비해서 그 편의점인가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나를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사실 그건 조금 무리고 내가 데려다 주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 알았어 친구들아. 그럼 내가 해결해 볼게. 들어가. 이 녀석들. 진짜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한 단계 진화를 못하다니. 그러면은 이상한 사탕 그 하나면은 된단 말이지? 아 근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라나? 그리고 캔가 마트인가? 그쪽으로 가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쪽으로 당장 가보자. 와 이쪽이 캔가 마트인가? 와 근데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인데. 여기서 많이 본 모양인데. 아무튼 이쪽에서는 이상한 사탕을 팔겠지? 오케이 저 안녕하세요. 뭐야 왜 물건이 없지? 저 안녕하세요. 아유 귀여운 꼬마구나. 아유 무슨 일로 왔니? 아 여기에서 이상한 사탕을 판다 해서 제가 이상한 사탕 구하러 왔거든요. 제가 진화 한 단계를 못해서. 예 아무튼 한 개만 주시면 되는데. 아 있어요? 얼마예요? 어휴 이를 얻지. 그 이상한 사탕 크세 누가 다 가져갔는데 거기다가 옆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재고가 텅텅 비었단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캥가 아줌마. 그게 뭔 소리야.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진짜 일단 이 근방의 주위 마트를 다 돌아보자. 야 간다. 저기 혹시 여기 이상한 사탕 판매하나요? 야 여긴 회사야.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빨리 나가. 죄송합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이상한 사탕 파나?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나누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여기 이상한 사탕 판매? 피카츄. 예? 피카츄. 피카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없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벌써 밤은 어두워졌고 비까지 내려.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1년 또 울어야 되는 거야. 결국엔 이상한 사탕 못 얻는 건가? 맞아. 집에 나가야지. 얘들아, 너희 설마 아까부터 여기? 깨비야, 왔어? 아까 너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상한 사탕을 구해왔어. 너 혹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 정말이야? 친구들아 고마워. 이거 받아.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친구들아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각이야. 이런 날에도 지각을 하네. 쌤 안녕하세요. 아유, 너는 이런 날에도 지각하니? 죄송합니다 쌤. 아무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다들 집중하길 바래. 오늘은 드디어 너희들이 플라이곤으로 진화하는 날이야. 드디어 나도 진화할 수 있는 건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화에 앞서서 다들 따라야 할 행동들이 있네. 어떤 행동들? 다들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 주문의 이름은 바로 초끼비 짱짱 잘생김 멋있음 유튜브 꿀잼 구독 한 번씩 누르기 인정? 인정 이에요. 무슨 주문이 왜 저래?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다들. 자, 초끼비 잘생김 짱짱 잘생김 초끼비 짱짱 잘생김 멋있음 그리고 유튜브 대박 칠 거임 구독 눌러야 됨 인정? 인정? 이거 맞나? 야, 진짜 진화했어! 드디어 내가 플라이곤이 됐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른 애들도 다 플라이곤 됐어? 우와 대박! 너는? 야, 너 모습이 너 왜 그래? 야, 너 왜 진화를 못해? 왜? 너 진화를 왜 안 했어? 야, 빨리 진화해! 나는 괜찮아. 난 진화 안 해도 돼. 야,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도 빨리 진화하라니까. 자, 아쉽게도 진화 못한 학생은 1년 한 번 더 꿇어야 될 것 같네. 다들 아무튼 그동안 교육 받느라 수고했고, 그러면 다들 이제 해산이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진화하라니까. 사실 진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진화할 수 있었잖아. 진화한다 했었잖아. 너 사실 너에게 준 거 깨치가 많이 실망한 거 같지? 그치? 아니야, 너 일이 아니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친구끼리 어떻게 그래? 난 그럴 수 없어.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게? 내 이상한 사탕을 깨치에게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너가 진화를 못했잖아. 자, 다들 조용조용. 아, 자, 조용해, 조용해. 자, 이제부터 다들 기쁜 건 알겠지만, 자, 이제 다들 조심하고 다들 이제부터는 다들 성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선생님은 여한이 없다. 다들 잘 지내라. 끝이야. 뭐해? 다 갔잖아. 이제 너도 가.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1년 더 하면 되잖아. 아, 그럴 수 없어. 나는 괜찮아, 정말. 그러면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들어줄게. 어떤 소원인데? 사실은 그게 나는 알아보고 싶은 게 나의 꿈이거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나를 데리고 날아줄 수 있겠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어디든 데려다 줄게. 말만 해. 그러면 간다. 샷! 난다. 어때? 괜찮아? 와, 대박. 이게 플라이곤이 된 기분이구나. 대박이야. 괜찮아, 톱치야. 그렇게 깨치는 항상 톱치가 원할 때면 톱치를 업고 하늘을 날아주곤 했다. 그렇게 1년 뒤 톱치는 다행히 플라이곤으로 진화를 했고, 그렇게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끝!